안녕하세요. 소스티비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 수학 2학기 5단원에 나오는 원의 넓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넓이를 구하기에 앞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주라고 나왔죠. 원주라는 것은 원의 둘레를 이야기합니다. 원의 둘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선, 이것을 쭉 길이를 재면은 그것이 바로 원주예요. 그리고 간단한 공식으로 원주도 구할 수 있는데, 간단한 공식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면은 바로 이 원의 둘레 원주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가운데 있는 거는 원의 중심이죠. 거기로부터 원의 끝까지는 반지름.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은 바로 지름이라고 하죠. 이 지름의 원주율을 곱하면 원주를 구할 수 있는데, 원주율이 무엇인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원주율. 원주율은 뭐냐면, 원의 둘레에서 지름을 나눈 비율이에요. 그래서 6.28cm의 원주의 길이를 가진 원의 지름으로 나눠보니까 3.14가 나왔네요. 원의 둘레가 12.56cm인 원을 지름으로 나누니까 여기도 3.14. 18.84cm의 원주를 가진 원을 지름으로 나누니까 또 3.14. 아, 원은 원주와 지름을 나누니까, 원주에서 지름을 나누면 똑같은 비율 3.14가 나온다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 원은 모두 원주에서 지름 나누면 원주율 3.14가 나오는구나 라는 규칙을 발견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걸 정확하게 나누면 원주율은 3.14159265355... 이렇게 해서 끝없이 나누어지어서 이 뒤에 것까지 다 계산하지 않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통 잘라서 3.14로 많이 나타내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더 간단하게 3.14, 원주율을 3.14로 쓰지 않고 보통 3 또는 3.1 정도로만 계산을 할 수 있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 원주율은 원주에서 지름을 나눈 값인데 항상 일정하구나, 그래서 3.14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접 계산할 때는 3.14를 3 또는 3.1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원주율을 알았으니까 이 원주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또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원주밖에 몰라요. 원주, 원의 둘레가 몇 센티미터? 30cm. 근데 여기 지름을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원주를 알면 우리 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름은 원주에서 원주율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원주에서 원주율을 나누어 주면 돼요. 그 원주는 30cm 나와 있죠. 원주는 30cm. 원주율은 좀 전에 3.14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3으로 바꾸어서 나누면 바로 30 나누기 3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의 지름은 바로 10cm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름은 원주에서 원주율을 나눈 값과 같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또 원주율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반지름밖에 몰라요. 이 원의 반지름이 5.5cm. 근데 우리는 여기에 원주, 원의 둘레를 알고 싶어요. 그럼 맨 처음에 선생님이 공식을 가르쳐 주었던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을 두 번 곱하면, 두 번 더하면 반지름의 두 배는 바로 지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5.5 곱하기 2 해서 지름을 구하는 거예요. 5.5 곱하기 2. 그러면 여기 길이
11cm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5.5 곱하기 2니까 지름 11cm. 그리고 원주율은 3.14를 곱해야 하지만 간단하게 3으로 계산해서 3을 곱하면 바로 11 곱하기 3이니까 원주 이 원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가 된다? 33cm쯤 됩니다. 왜 쯤이라고 하냐면 원주율을 정확하게 이제 계산해서 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3cm쯤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거의 33cm하고 비슷해요. 실질적으로 재보면 이렇게 원주율을 이용해서 원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는 지름도 구했죠. 그 지름도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고 원주도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도 구할 수 있는데 원의 넓이는 예전에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원은 이렇게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기가 정말 골치 아팠어요. 수학자 할아버지들도. 그래서 고심고심 하다가 이렇게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원의 중심 있죠? 이렇게 잘게 나누어서 위아래를 이렇게 엇갈려서 붙여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평행사변형 비슷하기도 하고, 네모에 가까워지죠? 직사각형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좀더 잘게 잘라서 위아래를 붙이니까 조금 더 사각형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잘게 잘라서 더더더더 잘게 잘라서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자르니까 결국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되게 된 거죠. 이 원을 이렇게 원의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잘게 자른 다음에 붙인 다음에.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원주의 2분의 1이 되고 원의 둘레에 여기 이렇게 자른 부분이 윗부분이 되었고 이렇게 자른 아랫부분이 밑에 가로의 길이가 되었죠. 그래서 원의 둘레의 반 원주의 2분의 1이 바로 가로의 길이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원의 중심을 바탕으로 잘랐기 때문에 바로 여기 높이는 반지름과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원을 한없이 잘게 잘라 붙이면 바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직사각형이 됩니다.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쉽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원주의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을 하면 바로 이 원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원주를 구하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원주의 2분의 1을 곱한 다음, 반지름을 곱하면 바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원주의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하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원주의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자, 그러면 이 원주의 2분의 1은 먼저 원주를 알아야 되겠죠. 원주는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러면 여기 원주 대신에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쓰고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주의 2분의 1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은 요거 원주의 반이라는 뜻입니다. 반.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되니까 가로만 필요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여기는 지름만 나와 있어요. 이 원, 20m 지름만 나와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하면 쉽게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은 좀 전에 봤었던 이 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2분의 1. 왜냐면 여기 지름에 2분의 1을 곱하면 반지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반지름이 있고, 여기도 반지름이 있죠.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식이 나왔는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원의 반지름은 10m. 그리고 또 반지름은 10m. 그리고 원조율은 3.14를 곱하지 않고 간단하게 3으로 곱하면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3 해서 300제곱미터.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원의 넓이 구하는 것, 그리고 간단하게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알아보았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주는 바로 원의 둘레라고 했죠. 그리고 원주율은 어디에서? 원주에서 지름을 나눈 비율. 그리고 그 원주율을 이용해서 원주도 구할 수 있고 지름도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원의 넓이, 원을 잘게 잘게 잘라서 직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생각을 했는지 알아보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원의 넓이 문제를 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건 아주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는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 기본적인 문제 연습 많이 하고 조금 응용된 문제도 여러 가지로 좀 풀어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력을 쌓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소스티비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